저는 오늘부터 중고차를 보러 다니기로 했습니다. 잘 타고 다니던 셀토스를 차가 필요하신 어머니께 드리고 이번에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. 처음에 패밀리카로 그랜저급 차량을 보다가 외제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BMW 5 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로 좁혀졌습니다. 평소 중고차를 휴대폰 교체하듯 바꾸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. What's up? 차 좀 세차 좀 해라. 좀 죄송한데 지금 녹화 중인데요? 아 그래요? 아 뭐야? 일단 가면서 얘기합시다. 이거 봐봐. 이렇게 나와. 지금 장안동 갈 거야? 장안동 찍고 딱 가는 길이. 전화했어? 다 통화? 오래? 수원은 2대짜리고 두 번째는 이제 5시에서 5시 반에 나는 중고차를 처음 도전하는 거잖아. 도전을 해야 되는 거냐 중고차가? 나는 내 생에 중고차를 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. 왜냐면 왜? 뉴질랜드에서 내가 그때 그거? 종합 블로그만 마탱이 간 거? 너한테도 얘기했었지. 미친놈, 네 나한테 물어봤잖아. 이거 어떡하냐고. 세 번 멈췄어. 세 번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스토리를 모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중고차는. 그리고 워낙 또 안 좋은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것도 싫어하거든. 내가 즐겨보는 우리 닥신TV에서도 키로수 그리고 소유주가 많으면 또 안 된다, 보험 이력들 많이 언급을 하셔 그분이. 나왔다. 우리 카페 왔던데. 와 이렇게 삐끼를 하는 거야? 그럼 대단하네. 네네. 저 아저씨 피해서 가죠. 왜 저렇게 하는 거야? 삐끼지 뭐. 저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. 그렇게 해야 돈을 벌지. 나는 저런 게 아직도 있다는 게 놀랍다. 야 어디든 많지. 저기 놀러가도. 아니 저렇게 해도 사람들이 들어가? 보고 온 차가 다 있을 텐데. 모르는 사람들 가는 거지. 아 진짜? 이렇게 저 아저씨한테 해주는 거지. 야 이건 무슨 뭐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동대문 온 것 같다. 여기 아직도 이게 다. 우와 우와 나 깜짝 놀랐네. 왜 얘가 이래. 야, 대박. 저 사람들은 이제 저 딱 잡아서 소개비로 다른 차 소개시켜주고 빌려한테 뭐. 소개비 받아. 와 근데 옛날 중학교 생각나. 엄청나 원래. 야 여기 후드티 있다고 배드보이. 너 배드보이 보러 왔잖아. 와 정말 여기는 입구부터 힘들었습니다. 엔카에서 본 14년식 2350 차량인데 약속 시간을 정해서 찾아왔어요. 자세 좋잖아. 차 괜찮은데? 키는 두 개. 네, 키 두 개다 있고 내면은 다 10만대였고 저게 저런 차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환자들이 탄 차라 그래. 환자 수수료 알선 수수료 없다고 그랬지. 저런 사람이 찐이야. 딱 빼고 실제 얼마 주면 되냐라고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부고 거기서 뭐 조금 더 빼줄 수 있다. 50만원 빼준다고 그랬거든. 고민해봐. 딴 데 또 가 이제. 왜? 벤츠가 너무 좋다. 여기서 왜 이렇게 하냐? 네. 저 차 너무 마음에 들어서. 나도 저 차는 되게 마음에 든다. 저 차 자체는 차는 진짜 관리 잘하는 차야. 검정색을 한 번도 안 물어봤어. 나 차 중에서. 나 저 검정색 두 번째거든. 포스가 있잖아. 딱. 얘는 진짜 옵션이 거의 완전 풀옵션이네. 저거? 2350인데. 차는 진짜 좋아. 아 이 사람이 BMW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. 그럼 난 이 사람한테만 차를 살 수 있거든. 그 정도로 좋아? 이런 사람들이 있어. 약간 아까 나와서 딱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게 보고 딴 거 온다고 했을 때 그 딱히 아쉬움 같은 표현 안 하는 사람들. 어떻게든 이 차를 꼭 팔아야 된다 하는 사람 서로 이제 보는 게 이게 얘기해서 그냥 차를 좀 안다 싶으면 얘기 안 하고 잠깐만 살짝만 얘기해주고 알아서 보라고 하고 말거든. 우선은 저 차는 진짜 환자가 몰았던 게 맞아. 휠에 기스가 하나도 없어. 너 차 보다 보면 그냥 타도 휠 기스난 차를 꽤 있거든? 보통 많아. 그런 사람들은 대충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긁을 수가 있거든 보통. 근데 차를 엄청 조심히 타는 사람들은 주차 타워에도 안 들어가 휠 긁을까봐. 아예 알선 수수료 없는 게 좋다 일단.
일단 원래는 사실 그게 다 포함된 가격인데 애초에 그냥 딱 대놓고 물어봐야 돼. 그래서 이전비 빼고 내가 총 너한테 줘야 되는 돈이 얼마냐. 그리고 프리미엄 타이어를 꼈더라고. 그러니까 타이어가 우선 많이 남았어. 좋아, 오늘 보고 결정하자. 그래, 결정해. 난 지금 너는 수원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. 가서 넌 이미 저거에 꽂혀서 딴 게 안 보일 거거든. 근데 이분들이 그 전화했을 때 대하는 태도 있잖아. 방금 뵙고 온 딜러님이 한 거랑 완전히 달라. 태도가 다르지. 키 두 개라고 그랬지. 그것도 마음에 들어. 두 개 있어야 돼. 나도 한 개 짜린데 난 그냥 사버려서 그 차가 많이 안 나와서. 비싸지? 키 한 50만 원도 하지. 에, 진짜? 기아는 한 5만 원 받나? 아, 마음이 약간 들뜨네. 그런 느낌 있잖아. 내가 지금 벤츠를 사도 되나? 예. 나이가 그래도 좀 있긴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? 너무 과소비하는 건 아닌가? 내 수준에서 넘어서서. 저것도 잘 돼갖고 돈 꽤 벌지 않냐?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돈을 써본 일이 태어나서 별로 없는 것 같아.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. 엄마가 이제 차가 있으셔야 된다고. 아빠 때문에도. 그래서 그거를 본 거야. 그 히스토리 내가 얘기해줬나? 내가 왜 차를 사야 되는지? 집에 줘야 된다 요거밖에 얘기 안 했는데. 소카에서 그 이벤트가 있더라고. 그 캐스퍼 5시간? 자유로에 갔는데 엄마가 못 하겠다는 거야. 아. 불안해서. 이제 귀엽고 예쁘긴 한데 무섭다는 거지 약간. 그 지금 비싸. 캐스퍼는 캐스퍼 2천만 원이야. 풀옵션 하면 풀옵션 하면 2천이고 최소한 옵션만 해도 1,500이 되는 거라고. 근데 이 차가 2,100이잖아. 똑같은 거야. 풀옵션을 하면은 똑같은 가격이 되니까 야, 그럴 바에야 셀토스 급으로 가야 된다. 안 된다. 근데 셀토스가 있으니까 뭐 아반떼나 그렇게 가자. 좀 준준형 세단으로. 아, 근데 좀 아닌 거야 그게. 이 셀토스를 드리고 내가 중고차를 사야겠다. 근데 중고차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. 그럼. 그래서 너 말에 내가 넘어간 거야. 나는 만약에 너가 아니었으면 난 중고차를 안 샀을 거야. 약간 뭐 쏘나타급을 샀을 것 같아, 새 차를.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유튜버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공부해서 살 거란 말이야. 그치, 10년 동안 이렇게 차를 10번씩 갖고 미친놈이 어딨냐 주위에. 과연 추천을 할 것인가, 그런 사람들은. 뭐. 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. 어떤가? 뭐 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. 아, 누구나 시작은 그래. 나도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고 사고 그랬지. 누구나 시작은 있는 법인데 그 시작이 좀 어렵긴 한데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기회가 생기면 해볼 만하다고 봐.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는 차도 이게 타다 보면 취향도 바뀔 때도 있고. 아, 나 요것도 한번, 아, 저런 성향의, 또는 스포츠카를 한번 타보고 싶다. 사실 새 차 사기는 힘들잖아. 독일 수입 뭐 스포츠카 뭐 이런 게 뭐 1,2천만 원, 뭐 3,4천만 원 나오지 않으니까. 보통 이제 싸야 뭐 6천부터 해서 뭐 1억을 넘는데. 근데 그런 거를 좀 저렴한 가격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기엔 좋지. 오, 주차장 깔끔하네. 새로 단지를 새로 지은 거 같아. 여긴 처음 와본다. 나머진 또 밑에 있는 거야? 그렇지. 자기 상사 매장이 있게. A에 됩시다. B는 다 뭐 장애인이네.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는 이번에 처음 왔는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. 여기에서는 총 3대의 BMW를 보러 왔어요. 저희가 갖고 와서 실한 거라고 해봤자 저희는 그냥 광택 내고 세차 내고 하는 게 끝입니다. 전차 주문이 뭐 황금이나 도색이나 부분적인 상품 도색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따로 한 건 없습니다. 이쪽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볼트가 풀려 있는지 까짐 현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, 저희 끝에 실리콘 마감 처리를. 어때? 봐봐. 오일은 언제 갈았대요?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져가서 갈아야지. 갈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갖고 가셔서 한번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죠. 어떤 차량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. 5만이 됐든 5,000km가 됐든 차량이든 소리를 점점 가능할수록 조용해질 겁니다.
색깔 나쁘지 않다. 아주 까만 색보다. 이 색이 색은 좋아. 그러니까. 되게 예쁜 색이야. 이게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검정색인데 막상 보면은 좀 그레이가 돌아서. 색깔이 이게 좋네. 근데 아까 그 벤츠도 너무 까맣긴 했어, 솔직히. 근데 그 까만색이 얘는 좀 펄 들어가서 그렇고. 이게 그 인기통이 되게 조용해 그리고. 그러네. 인기통도 나가니까 세금은 다 나가지. 잘못 썼어요, 1년은. 맛있게 하셨습니까? 네. 잘 먹었어. 66,000원 나왔는데. 내가 좋아하는 벤츠였었고 검정색이었었고 그런 우직함 때문에 나는 벤츠에 더 애정이 갔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대표님 그 딜러의 그런 애티튜드 풍기는 믿음직스러움 이런 게 참 큰 몫을 했다고 봐. 근데 아쉬운 거는 528 아이는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지비 면에서 그리고 다이내믹한 그런 주행성이라든지 또 세금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풍기는 그 아우라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. 아 우선 벤츠는 진짜 좋았어. 걔는 좀 어마어마할 정도로 좋긴 했지. 이건 뭐 그 정도야? 가격도 어. BMW 매니아가 인정합니까? 아니 뭐 사실 벤츠를 잘 모르긴 한데 그 누가 봐도 아 이 차는 컨디션 진짜 좋고 관리 진짜 잘했구나 라는 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. 사? 그걸 내가 사라 마라 할 건 아니라니까. 너가 얘기했잖아. 그리고 더 지금 결정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 앞으로. 내가 무슨 벤츠야 이러면서. 오늘 봤던 차량 중에서 결국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과연 어떤 차량을 선택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